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컨테이너 상차해주러 가고 있어요. 컨테이너 두 개 상차해줄 겁니다. 이곳은 그 지하차도공사 하던 곳이거든요. 예전에 동영상 많이 올라가 있죠. 지하차도공사 하던 곳인데 다 끝나서 이제 현장 철수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물차가 벌써 와 있죠. 한 대는 와 있고 콘테이너가 오른쪽에 하나 있고 저쪽 왼쪽에 콘테이너 하나가 있습니다. 작업 여건은 나쁘지 않아요. 지게차가 작업하기 충분히 좋은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땅이 아주 단단하죠. 땅도 단단하고 또 뭐 비탈이 적다거나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제가 오라 그런 시간보다 조금 빨리 왔죠? 한 20분 빨리 왔는데 아직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 준비할 때까지 잠시 대기해야 되죠. 또 너무 빨리 오게 되면은 이런 또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작업이 다 안 됐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도착한 제 잘못이죠. 뭐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려면은 저도 같이 손을 도와야 됩니다. 자, 저 뒤에 화물차가 또 한 대 들어왔죠. 지금 컨테이너가 요거는 36 사이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폭이 2.4밖에 안 돼요. 그래서 2.4면은 화물차에 실리죠. 한쪽 문을 안 따도 되죠. 한쪽 문만 따고 가면 됩니다. 36 컨테이너 같은 경우 양쪽 문을 다 따야 되지만 2.4짜리 컨테이너는 한쪽 문만 따면 되죠. 지금 아직 전선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전선줄을 질질 끌고 할 수 없으니까 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고 관망 모드죠. 관망 모드. 약 20분 일찍 온 결과죠. 미리 준비가 다 됐으면은 조금 빨리 끝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그렇게 큰 시간이 흐르는 건 아니고 두 개 실는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은 정말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다 끝나서 저기를 이제 전선줄 늘어진 거를 끈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이 또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꼭 묶어주시든지 잠그고 키를 다 빼놔야 되죠. 저 문을 안 잠그고 가면은 화물차에 싣고 가다가 문이 열릴 수가 있죠. 자, 이제 요거 실어줄 겁니다. 근데 실어주려는데 안에 아직 덜 뺀 게 있네요. 다시 작업을 합니다. 다시 묶어놨던 거 풀고 안에 들어가서 정리할 것도 정리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운반,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하다 보면은 뭐 넘어질 물건도 있고 이런 것 전부 눕혀놓아야 되고 또 필요 없는 거 다른 현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도 내려놔야 되죠. 이제 그거 이제 안에 들어 작업 중이시죠. 저거 끝나면은 바로 실어줄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작업하는 시간 실질적으로 지게차가 작업하는 시간은 콘테이너 두 개 상차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묶어주죠. 좀 이른 아침이었는데 아직까진 쌀쌀하거든요. 자, 이제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6 컨테이너 안에 창문 뭐 짐 몇 개 들었어요. 사무실 짐 몇 개 들어 있어 갖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아주 나쁜 조건은 아니죠. 지게차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일단 땅이 단단하고 넓기 때문에 정말 작업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은근히 지금 컨테이너 작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하기 싫은 컨테이너 작업이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를 넣거나 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대부분 두 대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컨테이너가 무사히 들어갔다 그래도 또 뺐다 넣었다 하다 보면은 그 컨테이너는 필이 배가 들리든지 양옆이 다 찌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얇은 철판에도 다 접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제가 찌그러질 수 있음을 고지를 하고 작업을 해도 그게 이제 배가 부르고 컨테이너가 파손이 되면은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은 컨테이너를 하우스 안에 넣거나 빼는 작업은 정말 하기 싫어요. 같은 컨테이너 작업이지만 그게 그건 잘해야 본전이에요. 컨테이너 작업,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놓고 빼는 작업은 진짜 잘해야 본전이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 분명히 또 파손되게 되면은 항상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정말 그런 거는 짜증이 나죠. 그래도 뭐 이것저것 가릴 수 없어서 일을 하긴 하는데, 컨테이너 작업, 같은 컨테이너 작업이라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영업용 지게차에 있어서는 똑같은 작업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작업할 때는 다짐을 진짜 확실하게 받아놔도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안 하고 했다가 컨테이너가 배가 불거나 옆에가 찌그러지면은 정말 지게차 요금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일은 일대로 하고 뭐 얼굴 붉히고 하다 보면은 정말 약이 오를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참기 힘든 일이죠. 다 고지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찌그러졌다 그러면은 답이 없죠. 컨테이너가 정말 이 지게차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이제 작업인데, 이제 그런 거 걸리면은 정말 속이 쓰립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는 실어줬고, 콘테너를 묶은 차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이제 요거 2.4m니까 폭이 2.4m짜리 자, 틀림없이 화물차에 한쪽만 따면 되죠. 요것도 이제 그대로 떠서 후진에서 나오면은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면 그냥 얹어만 주면 되는 작업이에요. 두 개 실는데 뭐 솔직히 지게차 작업시간 얼마 되지가 않죠. 여태까지 이제 사전 작업하고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갔을 뿐이죠. 자 이제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죠. 저는 이제 후진, 그대로 후진했다가 그대로 실어주면 돼요. 이곳은 이제 위에 전선줄도 없고 뭐 정말 환상적인 곳. 화물차가 저기 들어오고 있죠.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면은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화물차 있는 데가 저한테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적재함 높이보다 높이 지게차에 앉아서 그 적재함을 볼 수 있는 높이만큼 들어주죠. 그리고 또 이제 신호수가 있어야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이제 화물차 사장님이 이곳 신호수가 되는 거죠. 화물차와 또는 이곳 현장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호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신호를 안 받고 하게 되면은 뭐 못할 것은 없지만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저 뒤에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게차를 오래 했다고 해서 자신감 있게 뭐 설마 이것도 못하겠냐 하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신호를 해줘야 돼요.
신호를 해주면은 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딱 맞는 얘기예요. 컨테이너처럼 부피가 큰 물건들 신호수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실어주고 있어요. 요거는 반대쪽 적재함은 문 안 닫죠? 고기 달 때까지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이쪽 문이 딱 안 닫히는 폭이죠?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서 놓고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두 개 상차 작업 오늘도 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지게차는 항상 말씀드리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